보리수 식초 만들기. 황세란 유인균. 보리수 알에서 석가모니께서 돌을 깨달은 신성한 나무라고 하며 보리자라고 하는 열매 씨로 염주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과육의 맛은 시고 달고 떫으며 해수, 천식, 기침, 가래에 도움을 줍니다. 보리수 발효 식초 만들기 재료. 보리수 1kg, 원당 190g, 천일염 1g, 생수 300ml, 유인균 6g. 참고 보리수 당도 12브릭스, 수분 함량 80%. 1. 보리수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줍니다. 2. 볼에 원당, 천일염, 유인균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3. 1회 보리수에 이해탕을 넣고 섞어가며 으깨듯이 주물러 과육을 터뜨려줍니다. 당이 녹을 때까지 주물러줍니다. 4. 발효병에 3회 보리수를 담고 생수를 부어 골고루 섞어줍니다. 5. 발효 온도 30에서 37도에서 21에서 30일 동안 보리수주로 익혀야 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발효가 느림으로 시간을 더 두고 술이 될 때까지 발효해야 합니다. 6. 술향이 나고 쓴맛이 감도는 보리수주가 되었으면 약 10일 정도를 더 기다렸다가 검더기와 술을 분리합니다. 7. 식초로 2차 발효하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이 필요하므로 공기가 들락거리는 식초 덮개로 교체한 후 신맛이 나는 식초가 될 때까지 매일 또는 자주 저어줍니다. 저어주는 노력에 따라 기간이 다름. 8. 술의 알코올이 증발되어 쓴맛이 사라지며 술맛이 싱거워지는데 식초가 될 때까지 잡균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9. 쓴맛이 나기 시작하면 수시로 저어가며 식초가 더 익도록 숙성시켜야 합니다. 식초가 다 된 뒤에는 원래의 뚜껑으로 교체하고 수시로 뚜껑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교환시켜가며 관리합니다. 맑고 깨끗한 보리수 열매 식초. 직접 담근 발효 식초로 건강을 드시기 바랍니다. 물 250ml의 발효 식초 1큰술에 넣어 희석하여 드시면 됩니다. 유인균 발효로 원재료의 성미를 해치지 않고 다른 맛이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발효 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건강을 생각하는 황세란 유인균 유원 플러스 행복한 발효 세상.